전국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씻겨갔고요. 현재 대부분 지역이 약한 가뭄 상태인데 이번 뒤로 상황이 나아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오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 제주 산지와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80mm가량 강하게 내리겠고요. 서쪽 지역엔 최대 40mm, 그 밖에 최대 20mm가량 예상됩니다. 이번 비가 해안가와 남쪽 지역에 많이 오는 이유는 바람에 있습니다. 해안과 남쪽 지역에 부는 강한 바람이 수증기를 운반해오고요. 비구름대를 발달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엔 강한 비바람뿐 아니라 벼락도 동반되니까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기온은 10도 안팎에서 출발해 15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단 경남권에선 낮 기온이 오늘보다 3도 이상 높겠습니다. 내일 밤 사이 중부와 호남 동부에 비가 지나고 나면 당분간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